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UI죠. UI 관련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먼저 UI에 관련된 것들은 주로 트랜잭션의 경우,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인덱스 파일 트랜잭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 파일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, 그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어떻게 되나요? 프로덕트 부분이죠. 프로덕트 중에서도 인덱스 부분이잖아요. 얘는 쇼 부분이고, 쇼 페이지가 링되는 도로 구성되어 있죠. 그래서 인덱스 같은 게 지금 이 페이지와 관련된 파일을 보시려면은 프로덕트이고 현재, 그래서 프로덕트의 인덱스 파일입니다. 그러면은 다시 들어서 검색할 때 왼쪽에서 프로덕트 인덱스를 찾으려면 되게 좀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. 워낙 파일이 많잖아요.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있고, 데모 웹이고, 템플릿에 관련 프로덕트 어디 있나요? 프로덕트이고, 프로덕트 내에서 인덱스, 여기서 프로덕트의 인덱스 파일, 이 파일입니다.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검색키를 열고 프로덕트 인덱스죠. 인덱스는 인덱스인데 인덱스와 관련된 파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죠?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건 프로덕트죠. 그죠? 이게 맨 밑에 있는 이 녀석이잖아요. 그래서 프로덕트 이렇게 하면 얘가 제일 위에 올라오게 되죠. 이 부분입니다. 그죠?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의 프로덕트 부분이죠. 그리고 마찬가지 다른 파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트랜잭션 같은 경우 들어오시려면 요즘 트랜잭션의 인덱스입니다. 그렇죠? 마찬가지 검색에서 인덱스에서 트랜잭션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파일, 이 부분이죠.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화면 왼쪽에 있는 이 창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이러한 이러한 로직은 어디서 지원하나요? 로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컨트롤러죠. 그러니까 프로덕트 컨트롤러, 프로덕트 컨트롤러, 그렇죠? 컨트롤러에 지금 보시면 인덱스 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인덱스 부분을 불러오는 이 부분이죠. 인덱스.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잖아요. 이 코드가 지금 보고 왼쪽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?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현재 인덱스 트랜잭션 중에서 첫 번째 거 쇼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. 얘는 쇼 파일이고 트랜잭션이죠. 트랜잭션 중에서 쇼. 그렇죠? 트랜잭션 중에 쇼는 쇼인데 트랜잭션 요 파일 바로 검색이 나오죠. 쇼 HTML EX의 트랜잭션 파일, 지금 보시는 요 파일입니다.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지금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있는 화면이고, 얘를 컨트롤 하고 있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컨트롤 하고 있는 코드는 당연히 트랜잭션 컨트롤러의 쇼 펑션 얘죠. 그죠? 지금 IO inspect ID, IO inspect transaction을 지금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. 넣어놨으니까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show 화면을 보니까 이 transaction 부분이고, 그리고 ID 부분이 위에 나타나고 있죠. 여기 ID. 그죠? 요 녀석이 여기 있는 IO inspect ID이고, 밑에 얘가 IO inspect transaction입니다. 어떤 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 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? 그죠?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product index죠? 그러니까 인덱스는 인덱스인데 프로덕트 부분이죠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이 여기 있는 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고, 그리고 마찬가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쇼를 클릭했을 때는 어때 프로덕트 워치 패스, 프로덕트 워치 패스, 프로덕트 패스 두 가지가 있어요. 비디오 같은 경우 밑에 있는 비디오는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 버튼이고,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이죠. 요 부분은 여기 있는 에디터 쇼 딜리트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쇼를 클릭한다면 어떻게 되나요? 쇼를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이잖아요. 쇼 해서 쇼 프로덕트 패스 쇼를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 컨트롤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컨트롤러도 프로덕트 컨트롤러죠. 이 부분이 아니네. 여기서 프로덕트 컨트롤러에서 쇼 여기 있잖아요. 예. 얘가 하는 역할이 지금 엉뚱하게 나왔네요. 따라서 프로덕트에서 특정 김밥의 쇼 보이죠? 요 오른쪽 이 화면, 이 화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쇼 이 코드입니다. 그죠? 그래서 렌더 쭉쭉 나 있고, 그리고 전체 이런 주소,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
뭐라고 해야 되나, 라우팅 기능이 필요하죠. 라우팅 관련 부분들, 라우트 그러셔서 지금 어떻게, 지금 프로덕트는 여기서 리소스 라우팅을 다 만들어내고, 그리고 트랜잭션은 여기서 트랜잭션을 다 만들어내죠. 그죠? 리소스를 했으니까 어떤 지금 현재 우리 구성되어 있는 구성된 패스들이 뭐뭐 있는지 그 리스트 전체를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주소를 아무 주소나 엉뚱한 주소로 하나 치면 됩니다. 그러면은 뭐가 뜨면서 현재 구성되어진 패스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. 그래서 get 라이브 패스인데, 라이브 패스는 우리 다음 에피소드 아마 한 5번 정도 뒤에 에피소드에서 라이브 패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. 일단 건너뛰고 나머지 패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. 비디오 패스 있고, 프로덕트 패스, 엔티티 패스 등등, 인버스 아이템 패스도 있고, 트랜잭션 패스도 이게 다 있죠. 그죠? get 퍼스트 등등등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UI와 관련된 여타 파일들 간의 관계를 잘 보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코드를 한 줄 한 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